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염병 경보 발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궁금해서 많이 오셨나 봐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나? 일부 예배도 낚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지난주보다 많이 온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 경보 발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AI라 그러죠? AI. 전 영어에 약해가지고 그냥. AI가 유행을 해가지고 비상이 걸렸어요. 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리고 떠들썩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뭐 구제역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비상이 걸려 있죠. 근데 최근 교회 안에도 뭐 큰일들은 아닌데 소소하게나마 여기저기서 영적인 전염병의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전염병 경보 발령 그렇게 한번 정해 봤는데요. 이 전염병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발병을 하면 초기에 과감하게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퍼즐 내는 질병들도 좀 초기에 잡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데 전염병 경보 발령. 그 제목 본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한 구절인데 이게 연결이 되세요? 이게 참 매치가 안 되죠, 그죠? 이 제목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하실 것인데 그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을 익숙하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는데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아 이래서 제목이 이렇고 아 이래서 본문이 이렇구나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금요일 밤 11시가 넘도록 준비하면서 3분의 2 이상 설교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고린도후서 7장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회개가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회개가 과연 뭘까? 갑자기 너무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도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요새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요새는 이제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꼭 2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요. 혼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뭐 설교 준비를 하고 뭐 수양관에 올라가도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뭐 다른 일들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얼마나 이게 막 고린도후서 7장이 알고 싶은지 이게 막 지속적으로 막그 궁금증이 솟아나오는데 너무 빨리 가서 연구를 하고 싶고 알고 싶고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기도를 포기했어요. 기도를 포기하고 예외적으로 기도를 포기하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왜 교회로냐면 서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새성진 입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집에 서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서재가 있기 때문에 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고린도후서 주석책들을 있는 대로 다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읽다가 경악을 했어요. 그 장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저나 다른 설교자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다른 내용이었어요. 더구나 그 장에서 사도바울이 준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저는 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메시지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이때, 이 시기,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렇게 책들을 보다 보니까 오후 1시쯤 됐는데, 그때 새로운 설교를 준비한 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뭐 설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만 이틀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토요일 오후 1시인데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이번 주 지금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했던 설교를 다 포기하고 오후 1시부터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똑한 부목사님 둘 불러가지고 내가 독서 자료 이런 거 다 찾아라. 왜냐면 나는 평소에는 내가 찾았는데 그날은 그 시간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부목사님 보고 막 찾게 만들고 근데 별로 자료를 잘 못 찾아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밤 한 11시 반이나 그때쯤 됐더니 이제 절반 정도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그 절반이 오늘 할 내용이에요. 어차피 오늘 그 절반 정도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은 대로 설교를 잘해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일부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참 새롭게 알고 좀 충격을 받는 사실인데 우리에게 목회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 조금 목회자들이 좀 있더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셀 리더들 그리고 전송도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메시지. 내가 보니까 좀 엘더라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셀 리더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게 이게 목회자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방침이 뭔지를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심각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필요한 메시지인데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마귀는 계속 교회를 흔들려고 그럽니다. 그럼 뭐 성도님들은 아주 단순해. 뭐 좀 역사가 일어나고 뭐 기도하고 뭐 좀 열매가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다 좋은 줄만 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 그림.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허무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처럼. 모든 은사는 세우기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개개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이 목회자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목사라는 사람은 뭐를 하느냐? 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오중사역자들은 해야 될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 그냥 무슨 예언사역, 뭐 치유사역, 뭐 봉사, 뭐 찬양, 뭐 전도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잘 하게 하고 은사사역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올바로 세워가는 거. 믿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관심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은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사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이 시야가 좁아요. 이 전체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은사, 뭐 내 사역, 응? 뭐 이런 걸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뭐 좀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또 성도들은 또 그러면 다 바른 건지 알아. 그게 다 옳은 건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진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교회를 흔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도 마귀에게 쓰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라도. 결국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돼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흔드는 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성도님들이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은사를 사용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흔드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성도님들로서는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장 거고 자꾸 성도들이 건의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우리 건의안 만들어놨는데 쓸만한 건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 뭐 예, 무슨 양이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해. 양이 목자가 판단해가지고 이리다. 그리고 오늘은 푸른 초장으로 간다. 이제 많이 뜯었지? 지금 계속 뜯어먹어라. 이제 쉴만한 물가에 좀 쉬자. 뭐 이러고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매 하고 따라가면. 무슨 양이 자꾸 목자한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요건 좀 요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뭐 건의를 너무 많이 하면 거기 이상한 양이에요. 거기 꿀밤을 부르는 양이죠. 꿀밤을 맞고 싶은 양이죠. 그러니 여러분 건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양이 매 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아 교회 방침이 뭐든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런 거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방침이 어떻다 그러면 매 하고 그냥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 그러면 아 내가 자기들끼리 막 주장하다가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말씀했대,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순복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양이라는 게 어떻게, 양이라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조금도 굽히질 않아. 자기 생각을 조금도 굽히질 않아. 자기 판단을, 요거 양 아니에요. 요거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요거 영적으로. 그리고 요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셀리더, 다른 성도, 에게 자기 생각을 교회 방침은 어떻든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든 그냥 이렇게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응? 떨어져 나가 있는 거. 여기 당이에요. 여러분 지금 관계된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셔야 돼. 은사는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바른 거면 그러면 뭐 목자가 필요 없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로 사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절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목자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의 흐름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사람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교회가 견고해져요. 교회가 세워져. 그런데 뭐 기도 많이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게 교회와 하나가 안 되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결국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흔드는 역할을 하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는 모든 마귀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설교를 제가 그렇게 긴급하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인지 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죄악이 네 가지인데 그건 교회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멸망받았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멸망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해도 바로 그런 일을 하면 이 사람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망 많이 하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죄는 굉장히 작은 죄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상 숭배 그러면 큰 죄로 느껴지는데 간음, 음행을 저질렀다 큰일 났구나 큰 죄로 느껴지는데 원망했다 작은 죄로 느껴지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때문이고 주를 시험한 죄 때문이고 주를 시험했던 건 믿지를 않으니까 믿질 않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음행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고 또 하나는 원망 때문에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작은 죄다.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은 원망을 작은 죄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원망을 작은 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의 상당수가 바로 원망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원망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 나오는 원망이 무슨 원망이냐? 그냥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초기부터 뭔가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 길을 잡았어요. 광야 초기부터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우리는 모세하면 한번 보고 싶죠? 그죠? 모세가 옆에 개척교회 하면 그 다음주는 우리 교회는 싹 비어. 나부터 갈 거니까. 나부터 그 교회로 저기 등록 그 교회 등록할 거. 여러분 모세가 온다 그러면 옆에서 개척교회 하면 우리는 끝났어. 여러분 다 모세 보고 싶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기억하세요.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할 게 많았는지. 모세에 대해서 신약 시대 때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네 여러분 바울 서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 서신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변호를 많이 하는지. 바울이 의외로 예수님만 전할 것 같은데 얼마나 자기 변호를 많이 하고 그죠? 변명을 많이 하는지. 왜냐 그러면 우리는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냥 순종하고 목숨 걸고 따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바울에 대해서 공격도 많고 여러분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이해하세요? 그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러면 이제 뭐 전 국민이 대제사장부터 다 그분 말이라면 막 죽으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오니까 난리가 났어. 대제사장부터 장로부터 서기관부터 바리새인들부터 가족들부터 친척들도 미쳤다고 오고 귀신 들렸다고 그죠? 중단시키려고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누가 담임 목사가 돼도 비판할 게 나옵니다. 사람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다 자기 입장에서 보고 그 진실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돼도 불평할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 담임 목사가 돼도 불평할 사람들이 있고 모세가 담임 목사가 돼도 불평할 사람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불평하려고 그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하게 되고 그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습관이 됐어요. 한 번 한 거 아니죠.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원망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원망이 점점 발전하다가 급기야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준 분이 누구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탄식에서 구원이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주로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부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430년간 대대로 노예로 사는 걸 구출해 주셨는데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반말은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는다. 낮밤말은 누가 들어요?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럼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 그건 하나님을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냐? 그냥 죽어라.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라. 그 뒤에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 한 사람도 안 빼놓으세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구를 원망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한 자. 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기하고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부 광야에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죠?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에요. 출애굽한 60만 명 중에 두 사람 빼놓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원망 때문에. 원망 때문에. 모세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 때문에 60만 중에서 두 사람 빼놓고 전부 광야에 엎드려져서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 16장에 비로소 가장 대표적인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이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반역한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모두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250명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전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겠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고, 그죠? 지금 뭐 고라당이나 250족장만 음부에 떨어지고 불에 타러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의하고 1세대 전체가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음부에 안 떨어진 사람들도, 불에 태워 죽지 않은 사람들도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그의 죄를 회개하면 천국도 못 갈 것이요. 자기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살아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살아나올 사람은 오직, 그죠? 이게 다 사형 선고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원망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 집행하는 걸 본 거예요. 땅에 입을 벌려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러니 여러분 간땀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두렵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중독 같은 거예요. 중독 같은 거. 원망, 불평,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이건 중독 같은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고라단이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 날, 다음 날. 250인이 불살라 죽은 다음 날,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또 다 모였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죽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응?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바로 어제 그런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심판이 있어서 땅이 거기서 산기를 보고 자기도 삼킬까 봐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바로 다음날 다시 원망합니다. 다시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심판한 걸 보고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호와의 백성은 무슨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께서 다 죽인 건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쳤어요. 이건 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망불병이 습관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 42절이야 49절에 보면 하루 만에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십니다.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서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 악한 회중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악한 회중들을 전부 멸할 것이다. 응? 그랬더니 모세가 빨리 향로를 가졌다가 향을 피우고 속죄해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라.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백성들에게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아론이 막 속죄를 합니다. 그래 아론이 막 속죄를 하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그때 이 어제 고라엘로 죽은 사람 외에 그 다음날 이 원망 불평에서 연병이 퍼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 어제 죽은 사람은 뭐 소수예요. 14,700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그때 죽지 않은 사람도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다. 전부 광야를 배회하다가 나무가 있어요. 무리재들이 있어요. 그죠? 반석에서 물만 나오면 먹고 살만 하겠지만 그게 경치가 그게 뭐야? 응? 나무가 있어. 불이 있어.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저희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거기에 원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대한 원망. 이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거울이다 너희를 위한.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된 것이다. 그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해요. 충성해요. 근데 권위 안에 순복하지를 않아. 자기 생각이 다오라. 아니, 그럼 목사하지 뭐 하려고 성도로 있어? 자기 생각이 다오고 자기가 그렇게 잘났고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교회 개척하지. 순복을 안 하고 교회 지침에 순복을 안 하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다 그래도 순복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결국 멸망을 받는다. 믿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거 알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거기는 장로도 있고 거기는 권사도 있고 거기는 엘더도 있고 거기는 뭐 셀장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죠?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결국 여러분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계속 같은 사실을 말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어떻게 심판을 면해요? 원망을 하지 않아야 심판 면한다. 원망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건 목회자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목사님 그 잘못 알고 인용하신 거 아닌가? 왜 이걸 인용하셨을까? 여러분 서로 원망하는데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데는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더 심판을 면할 수 없지. 서로 원망하는 것 때문에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에녹이 예언을 하잖아요. 에언이 에녹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자가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룩한 자들과 임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이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 진리를, 신약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본문이 된 건 아십니까? 지금 뭔 얘기가 나? 지금 그럴 거예요. 아직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그 다음에 특별히 7절에서 13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림으로써 원망 불평하는 제가 우리도 그냥 차라리 우상 숭배라 그러면 확 피하려 그래. 차라리 그냥 간음이면 확 피하려 그래. 도둑질이라도 확 피하려 그래. 근데 원망 불평은 이게 큰 전주를 몰라. 그건 딴 사람이 하면 그냥 동조하고 따라하고 그죠? 그러다 보면 당이 형성이 되고 응?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제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인가를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 첫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일은 외계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의 일은 외계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의 일은 외계? 회계잖아.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잖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거지 뭐.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지. 그게 구원 내리는 회개지. 요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그 말이 맞으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내리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죠. 저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죠?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본문 자체를 해석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냥 회개를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가르칠 때 이런 구절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문 자체의 의미를 말할 때에는 또 본문 자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본문 자체는 이 구절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무관한 구절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건 무관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고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회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문에서.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당시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고 여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때 이 회개 이거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 해야 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해야 되는 회개예요. 신자들이. 물론 이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겠어요. 한 90% 이상은 이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은 사람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뭐 들려오는 소문들 가끔 들어보면 참 황당하고 얼척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실과 너무 다른 얘기들이 성도들이 쉽게 믿기도 하고 시들리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그런 의심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해요. 그런 의심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회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기 힘들어도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친히 이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랬죠. 그냥 이건 잘못이니까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믿습니까? 이 회개를 해야 구원 받는 것이고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렇게 못 박아서 말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실은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거짓 교리예요. 이 거짓 교리가 많이 퍼져 있어서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에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그걸 자꾸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그래. 그게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그게 뭐 회복되는 거, 그게 뭐 성숙하는 거, 뭐 그렇게 주석들이 써있더라고. 참 웃기더라고. 회복되는 거, 뭐 성숙하는 거, 아니면 뭐 상급을 받는 거. 아니 무슨 그게 무슨 그런 뜻이야? 그죠? 구원이 무슨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아니잖아요. 또 사망이 무슨 그런 뜻이야?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칼빈에게 미혹된 엉터리 신학자들이 엉터리 해석들을 하는 주석들도 있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명백해요. 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사망이 아니라 구원에 반대되는 사망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하면서 그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럼 구원과 반대되는 게 그게 뭐겠어요? 구원과 반대되는 것은 심판이고 멸망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망은 분명히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근 박사님도 그 주석에 보니까는 여기서 구원과 사망은 영생과 영벌을 뜻한다. 그 제대로 그분은 써놨어요. 이거는 여기서 구원은 영생을 말하는 거다. 여기서 사망은 영벌을, 지옥 영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사역자라고 뭐 셀 그룹 뭐 지도자들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직자라고 안심할 수 있는 누구든지 자기가 이런 죄에 연루되었다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 지도자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가져오는 이 무시무시한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죄입니다. 절대로 이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 죄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같이 취급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들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멸망시키시는 죄입니다. 이 죄가 작아 보이는데 도대체 이 죄가 왜 이렇게 크냐?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심상히 여겨요. 이게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뭐 그냥 얼마나 많이 퍼져요. 모이면 그냥 오징어를 씹는 게 아니라 목사를 씹어. 그런 교회들 많아요. 부교육자들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냥 부교육자들도 모이기만 하면 그냥 담임 목사 씹는 게 일반 교회들에서는요 그냥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막 보편적인 현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간증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케넨 세긴 목사님의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 한 가정이 있었다. 그들은 수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들의 막내딸은 11살이었다. 그 어린 소녀는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았다. 키는 7살짜리처럼 작았고 지능도 7살 정도의 지능인 것 같았다. 실제로 그 아이는 7살인 우리 어린 딸과 함께 놀았다. 이 어린 소녀는 배우는 게 느려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지능이 향상되는 것 같았다. 아주 상냥한 소녀였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다. 약 3년 후쯤 그들은 이 어린 소녀를 달라스의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는 산소 텐트에 들어갔고 코마 상태에 있었다. 의사들은 아이의 뇌에 종양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다음 아내와 나는 우리 집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딸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했다. 우리는 마침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달라스의 병원으로 와서 이 딸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병원으로 가서 그 소녀의 산소 텐트를 걷어올렸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두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내 손 위에 따뜻한 손이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소녀의 머리에서 내 손을 뗐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가 내 손을 그 아이의 이마에서 뗀 게 아닌가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내 손을 그 아이에게 올렸다.
또다시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눈을 뜨고 있었다.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느꼈지만 아무 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주님께 말했다. 왜 주님께서 내 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서 떼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내가 말했다. 그 아이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아이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죽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한쪽 신장이 완두콩 크기만 하고 다른 쪽 신장은 원래 크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아이는 종양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아이는 반쪽 신장만 가지고 지금까지 기능을 해왔었다. 마침내 이 독이 전신으로 퍼져서 그 아이의 뇌에 침입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아이가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부모들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임신하여 아홉 달 있을 동안 그 아이의 아빠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에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다. 그는 타락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험담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렸다. 그들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아이를 그냥 천국으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돌보아주고 싶구나. 그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타락해서 목사님에 대해 악담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그들이 목회자를 악담했다면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게 당연했다. 그들이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렸다면 그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게 당연했다. 여러분,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해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치유할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손을 안수 못하게 거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임신해서 아홉 달 동안 있을 때 그 아이의 아빠가 담임 목사의 어떤 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가는 것마다 목사님을 판단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퍼뜨렸다. 그래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아이를 그냥 천국으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돌보아주고 싶구나. 부모는 자녀를 돌보아줘야 돼. 여기 부모 된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 그 독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에게 미혹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야.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서 죽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부모가 어떻게 제대로 부모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제대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차라리 내가 돌봐주겠다.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에 데려와가지고 내가 돌봐주겠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셀그룹 리더가 됩니까?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엘더가 됩니까?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이번 주도 설교할 거고 다음 주까지 이 설교를 할 건데 사랑하는 교회에서 양이라면 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뭐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나간 일은 나는 묻지 않아요. 지나간 일은 묻지 않고 적어도 다음 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가 교회나 담임 목사를 첨론한다. 그거는 성도들이 보고를 해야 돼. 어떤 엘더가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그건 반드시 보고해야 돼. 어떤 셀그룹 리더가 담임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 또 김옥규 목사님에 대해서 폄론하는 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를 100시간을 해도 소용이 없어. 죽은 자를 살려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응?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녀도 못 맡긴다고. 자기 자녀도 못 맡기는데,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셀그룹 리더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엘더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교구 목사야?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제가 잊어버리지만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해고시켜야 돼. 그거는 다 제명출교시켜야 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속아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거지가 아니죠. 여러분 다 공명되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이 얘기 간증드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죄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그를 구원해서 제외시킵니다. 그를 구원해서 제외시키고 그의 구원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지옥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조금이라도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그런 죄 지었다고 내가 여러분 낙인 찍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쫓지도 않고 불이익을 주지도 않아요? 몰라서 그랬다. 그리고 교구 목사들이 잘못 인도했다. 잘못 가르쳤다. 교구 목사 자체부터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보니까 교구 목사가 뿌리더라고. 그러면 목회자가 잘못 지도한 걸 어쩌겠어요? 목회자가 잘못 인도한 건 뭐 어쩌겠어요? 그걸 어떻게 양들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래서 묻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번 주, 다음 주 그 설교를 읽고도 생각이 안 바뀐다.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 아니에요. 그건 뭐 무슨 체험을 했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았던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해요. 은사가 많았던,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계시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은사가 많았던 바로 그 성도들 얘기를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런 죄,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멸망하게 된다. 근데 너희가 내가 쓴 편지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성도 같은 잘못을 혹 저질렀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된 죄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까지만 설명드릴 건데 참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단서.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셨죠? 그죠? 좀 심각해졌어요. 안 심각해요? 그건 너무 심각하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심각해지셨어요. 왜 어제 교회 인터넷 카페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시말을 올렸는가? 게시물을. 어, 죄송해요. 그런 게시물을 올렸는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무튼 그런 게시물을 올렸는가?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모두 반드시 참석을 하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는 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죄가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한 죄가 맞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 회개가 바로 목회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그 죄를 회개한 것이란 말인가? 담임 목사님이 혹시 자신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응? 성도님들을 단속하려고 인위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강대상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나만큼 드러내는 목사 봤어요?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나만큼 드러내고 다른 그것도 무슨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고 자기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나만큼 높이는 사람 봤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장점이 있으면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죠?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런 목사 봤어요? 내가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뭐 성도나 단속하려고 그러려고 이런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스스로 자기 부족을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응?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말한 죄는 그 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죄는 그래서 사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된 죄는 바로 여러분 그 죄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로 저는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죄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죄를 의미한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회개가 실제로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바로 그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 같아요? 세상 근심 그게 뭐 같아요? 이제 들으면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와요? 이제 들으면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회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에게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그 죄를 회개한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지금 바울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사망을 당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오늘 설명하는 걸 이해하면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니가 말하는 그런 근심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세상 근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전혀 다른 의미.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되는지 영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에 이를 것이고 영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세상 근심을 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을 것이에요. 그거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살기를 원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근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혹시 원망 불평한 게 없나? 나는 혹시 교회 방침이나 나는 혹시 목회자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방침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나간 거 없나? 두렵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걸 낚아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저한테 복종하려는 거야? 아니, 지 말만, 이게 세상 근심이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뭐가 문제인데? 기도 열심히 하고, 병 고치고, 사역하고.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도 아직도 완전히는 안 보여. 그죠? 이제 오늘 내가 나머지 설교하는 거 보면 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진짜 그거구나. 그게 보일 것이고 다음 주 설교를 들으면 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이거구나. 아 세상 근심이 바로 이거구나. 그게 확실히 보일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세상 근심 왜?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 모든 문제를 교회 중심,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전체 입장에서 아니라 나의 입장, 나의 내 은사, 내 사역, 내 활동, 이 입장에서 보면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위험한지,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이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근심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이에요. 자, 아무튼 두 번째로 오늘은 우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회개하지 않으면 신자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죄가 실제로 목회자에 대한 원망, 불평, 불순종의 죄를 의미한다. 혹은 대적하는 죄를 의미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단서가 고린도후서 7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서 두 가지를 오늘 이게 왜 단서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본문이 무슨 뜻인지 확 보이고 이 제목하고 본문하고 이게 완벽하게 매치되는 얘기구나. 지금 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자체의 메시지구나. 이게 성경 자체의 메시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얘기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구나. 질서를 위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 두 가지 단서인데 첫 번째 단서는 7절에서 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8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 바울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편지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다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눈물의 편지다. 들어봤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눈물의 편지다 혹은 준엄한 편지다.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편지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 중에 또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걸 갖다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가슴 아픈 방문이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들이 바울의 권위를 도전하고 여러분 바울을 모욕하고 여러분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바울 편에서 바울을 변호하고 그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을 꾸짖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하 내동하거나 방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뼈저린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돌아왔어요. 이게 여러분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그 방문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게 눈물의 편지인 거예요.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쓰고 또 이게 준엄한 편지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며 그들이 그대로 살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준엄한 편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분실이 돼가지고 더 이상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사모함, 애통함, 그 다음에 열심 있게함.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첫째로 사모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을 한 후에 양자 사이에 깊은 계곡이 생겼어요. 관계가 냉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야 되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너무 관계가 안 좋은데 만나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직접 방문하는 걸 피했어요. 그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디도가 가봤는데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준엄한 편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디도를 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도로가 가봤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기를 심히 원한다는 것이 그 사모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함. 이건 무슨 애통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슬픈 방문 때 보여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을 옹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변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애통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것, 그 증거가 뭐예요? 사모함, 애통함, 그 다음에 단서가 나와요. 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고했다. 그래서 디도가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다 바울에 대한 거예요. 바울에 대한 사모함, 바울과 관계되는 애통함, 믿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한 열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놀랍게도 과거와는 달리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열심은 그들의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열심을 보인 것. 즉 바울의 편지에 지적한 것을 따라서 그들이 그 지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순복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열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바울을 열심히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동정하거나 전에는 반감만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다. 아, 우리 목사님은 비판을 워낙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게 부족해. 또 셀그룹 리더나 어떤 사역자가 아,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아,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뭐 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래. 그 코미디 보셨죠? 그래. 정말 그게 문제야. 컴퍼스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협동무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목회자나 김옥경 목사나 교회에 대한 엄청난 악소문을 수년 동안 뿌렸는데 목사 중에 어떻게 나한테 그걸 보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었나? 전도사자 중에 예언사역자 중에 그걸 보고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없나? 성도들 중에 그런 설교하는 걸 듣고 그런 말하는 걸 들었으면 보고를 해야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그게 내가 기가 막히더라. 그게 그때는 내가 참 지금은 내가 다 용서하고 넘어가서 그냥 괜찮은데 그때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 목사들이야? 야,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 사역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인가?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그저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바울을 대적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 동조했어요. 수수방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열심히 그거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성도고 이 교회 세그룹 믿어드리고 이 교회 사역자들이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썼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뭐를 다루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그냥 뭐 구원받게 하는 거 회개 이런 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대한 바른 반응, 잘못된 반응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고치는 거, 그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 회개한 죄, 고린도서 10장에 7장 10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이 회개한 그것 갖다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한 거예요. 문맥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가 뭐예요? 바울을 비난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바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 어린 양 피로 다 해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례도 받고, 그죠? 고린도 10장에 10장 고린도의 10장에 의하면 그 광야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은 거를 묘사하잖아. 또 광야에서 성만찬 받은 거 구원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했잖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목사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다 말하지 않는 게 많아요. 뭐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교회 전체 유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는 게 많아. 그런데 목사도 말하지 않는 걸 그냥 사실 확인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짓거리만한 아니면 또는 완전히 참소자에게 막 격동이 돼가지고 막 교회나 목회자나 막 사역자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막 책임 없이 한 말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이걸 막 퍼뜨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걸 퍼뜨리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예, 구원 내리는 회개가, 그죠? 구원 내리는 회개가 바로 그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꿔 말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두 번째 단서는 1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냐. 여기 말씀해 보면 불의를 행한 자가 나와요. 또 불의를 당한 자가 나와요. 불의를 행한 자는 가해자죠. 불의를 당한 자는 피해자죠. 가해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의를 행한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가해자 행한 그 불의는 뭐냐. 그 가해자 행한 그 잘못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이런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로는 불의를 행한 자와 그가 저지른 불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사건이 있었어요. 음행사건. 즉 아비의 아내를 취한 폐륜화적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막 통분히 여기면서 바로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불의를 행한 자는 바로 그 아들이다. 그러면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말이죠.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선생님 두 번째 견해는 불의를 행한 자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그래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대적했던, 이해하십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그랬던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불의는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을 하고 그를 대적한 것, 이것이 그들이 행한 불의다. 이 경우에는 불의를 당한 자, 피해자가 누가 되나요? 불의를 당한 자, 피해자가 바로 여러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불의를 행한 자가 고린도서 5장에 언급된 그 근친상근의 죄를 범한 그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2장 5절을 볼 때 이 견해는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냐면 2장 5절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범죄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2장 5절에 의하면 피해자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나타나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피해자가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고린도교의 신자들이죠. 그게 맞지 않죠. 또 하나는 7장 12절에서 바울이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무슨 법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왜 그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또는 엄중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불의를 행한 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죠? 여기 보면 그게 아니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또 이런 사람을 내가 쫓아라.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견해가도 호소력이 있는데 WBC 주석에도 보니까는 랠프 마틴은 이렇게 썼어요.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 있던 때에 그에게 면전에서 대들고 모욕했던 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두 번째 견해가 옳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외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그게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언덕무라고 그를 대적했어요. 그때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고 또 자기가 세운 교회고 양육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바울 편을 들고 적대자를 제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 엄중한 편지라 불리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당연히 그 편지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 편지의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을 향한 간절함이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또 바울을 향한 열심이 그 성도들에게 있어야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데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다. 거짓 선지자들이 오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대적을 하고 막 퍼뜨리니까 그런 것이 사람들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편지를 너에게 썼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무도 눈물의 편지나 주노바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의 자세한 내용, 세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구절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목사가 아니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지 쓰는데 아니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 걸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아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겠어?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그 열매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아 나는 사도야.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아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됩니다.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아야 바울이 전하는 진리가 진리가 됩니다.
목사가 내가 지금 무슨 여러분한테 높임 받기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줬다. 그리고 이루게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이런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를 목사로 알고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로 알고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알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전하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상대방이 사람으로 모이면 그 설교가 사람의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종으로 느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져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깊이 들어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듣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자신에 대해서 단순히 원망하지 못하게 뭐 자신에게 단순히 순복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주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아무리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를 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권세가 세워져야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권세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그 고넬료 고린도가 아니라 고넬료 일가를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는 어부고 이 사람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인데 그때는 여러분 뭐 군인이 최고지.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정권을 갖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막 베드로가 막 펄쩍 뛰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은사 좀 받았다고 뭐 기도 좀 한다고 진짜 웃겨. 그래서 담임 목사가 회의에서 한 방침들을 무시한다. 또는 어떤 담임 목사가 어떤 지시를 내려도 그 무슨 교구 목사가 그걸 무시하고 지 생각으로 하고 무슨 엘더가 무슨 새 그룹이다가 그걸 무시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보여야지 주의 종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자기 영혼이 유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지금 내가 나중에 할 얘기지만 지금 한국교회 아주 심각합니다. 칼빈 때문에 장로교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장로라는 제도를 성경에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놔가지고 장로를 목사와 동격으로 이해를 시켜놔가지고 장로가 총회장이고 장로가 노회장하고 장로한테 목사 안수받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주인이 돼버렸어요. 응? 그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고용인이야.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목사가 아니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 설교까지도 다 검사를 맡아야 돼. 그냥 목사들이 장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리고 그래. 그 장로들이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장로교 장로 중에 지금 누가 하나 나갔는데 못 받아가지고 얘기를. 갓비레스요. 갓버려서 누가 하나 갓버렸는데 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옥 갈 장로들이 얼마나 득실득실거리는지 아세요? 아 살아가는 교회 아버지니까 장로는 이런 분이야 뭐 장로 아주 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돼 정말.
믿습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조구 목사가 권위 아래 들어와야 조구의 질서가 있는 거고, 엘더가 권위 아래 들어와야 그 엘더 밑에는 뭐라 그러나 그 기땀된 질서가 있는 거고, 셀그룹 리더가 권위 아래 들어와야 그 셀그룹 리더가 질서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고 제대로 영향을 받고 최대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지만 분명한 권위 아래 있는 김옥경 목사 보세요. 본인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되드나, 본인이 아무리 은사가 많다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난다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우리 이렇게 말하나. 그냥 담임 목사님 말이라면 순종하지. 거기서 여러분 제대로 양육받은 신자를 보세요. 교회 방침이 무슨 소용이야? 뭐 꼭 그래야 돼? 이러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든지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냥 순복하지.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주님 사랑한다고 우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무슨 장사하는 장사치의 소굴이나 집도 아니고 사업하는 상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걸 안다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이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뭘 아는 줄 아는데 정말 사람들이 분별력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분별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사교단체입니까? 교회가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이건 매우 처이래. 성도들 중에 보면 그래. 뭐 좀 기도 좀 하고 은사. 나는 담임 목사도 없어. 뭐 교역자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아니, 운치 지가 하나님을 독점했어? 아니, 저한테만 하나님이 있어? 나 하나님의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고. 그 은사가 막 예언도 주시고 병거치. 근데 성도들은 막 예언해서 막 뭐가 보이고 막 맡기 시작하면 이게 갑자기 그냥 목사도 다 닭 밑이야. 근데 예언이 무슨 은사인지 아세요? 예언은 여러분 그냥 성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고, 예언 잘한다고 지도자가 되려는 법이 있어요? 예언 잘한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라는 법이 있어요? 바울이 다 정해주잖아. 예언은 요렇게 하고 질서를 따라 요렇게 하고. 예? 다른 사람은 분별하고. 믿습니까? 치유를 받아서 치유가 막 일어나면,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얼마나 성도들이 착각을 잘하는지.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고, 역사가 조금만 일어나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통제가 안 돼. 암만 교회 방침을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했던 통제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만인 줄 알아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무슨 사회 단체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신의 법으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법에 순복합니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산다. 나는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교회가 잘못하면 아수라장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스리는 자를 세운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섬기는 은사 있고 수많은 은사인데 모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각각 자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똑바로 보세요. 다스리는 자의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의 은사. 그 다스리는 자의 은사는 사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화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능 이른다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엄청난 계시를 받고 막 그 천국에 왔다 갔다 그리고 막 이른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치유 복음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른다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교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담임 목사한테 준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성경에서 다스리는 자의 은사는 담임 목사. 해계 목사님 책 보세요. 그 다스리는 자는 전부 담임 목사로 해서 가지. 그건 사도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건 선지자하고 무관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수양가래 갔다 오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은사도 별로 없고 아니 옛날부터는 내가 있는 내게 있는 은사는 두 가지다. 내게 있는 은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서요. 하나는 구제하는 은사다. 나눠주는 은사다. 하나는 말씀에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부 다 하는 방언할 줄 안다. 그냥 뭐 입만 있으면 다 할 줄 아는 방언. 그러니까 나는 이 세 가지 은사밖에 없다. 근데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은사가 하나 더 있다. 그래. 너는 은사가 세 가지인 줄 아는데 너는 은사가 하나 더 있어. 이 성령님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눈에 패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안수를 아니면 펄떡펄떡 사람이 낫기를 해요. 내가 무슨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었다. 나는 너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장군들끼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 장군들끼리. 장관들끼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둥합니다. 근데 다스리는 자는 시기를 안 해. 진짜 다스리는 자는 시기를 안 해. 이 장군이 훌륭해도 우리나라의 위기고 저 장군. 그래서 내가 훌륭해서 시기를 안 한 게 아니야. 옛날부터. 왜냐면 나는 누가 잘 돼도 김옥교 모사가 잘 돼도 좋고 나는 또 딴 데가 잘 돼도 좋고 나는 이 목사님이 잘해도 좋고 나는 저 목사님이 잘해도 좋고 나는 이 성도가 잘해도 좋고 나한테 손해는 게 뭐 있어. 다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옛날에 문제 일으킨 목사가 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시기는 이건 진짜 그 코미디 프로에 나가야 돼 한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협동 목사인 줄 알아? 내가 무슨 부목사인 줄 알아? 내가 무슨 교구 목사인 줄 알아? 누굴 시기하고 말고 그러게? 아니 시기를 뭐 하려고 해? 해고시켜버리면 되지. 아니 뭐 하려고 시기를 하고 속을 대고선 너 지금부터 하지 마. 잘라버리면 되지. 여러분 내가 시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해고시키면 끝나는 거. 그 주님이 나에게만 나는 너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었다. 나는 너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었다. 내가 안 똑똑한데 똑똑해요. 그냥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이게 머리로 오는 게 아니야. 주로 영으로 그냥 영으로 알아. 영으로. 그게 다스리는 은사예요. 내가 내 맘대로 막 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영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똑바로 안 올 때는 다 물어봐. 우리 뭐 다 알아. 회의 참석한 목사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알아. 그냥 협동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비서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교구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직원들한테도 다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본인 생각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개최하는 건 아무게도 안 물어봐. 뭐 협동무사가 뭐라고 생각해도 관심 없어. 부모사가 뭐라고, 딴 사람이 다 하면 성도가 뭐라고 아무 관심 없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가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침들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침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서에게,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회 가려고 그래.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 순복을 하려고 그래. 지키질 않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악령 은사 받았어요? 성령 은사 받은 거예요. 성령 은사 받아서 열심히 사귀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충만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양신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은사 받았는데. 응?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쓴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거기서 야, 너 그 예언 은사 그 양식 귀신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가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이 은사 그거 아니라니까 다 제대로 받은 거예요. 다 제대로 받은 건데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 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미혹되는 게 그거야.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배우고 뭐 낳고 뭐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사는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지도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분별을 다하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교회의 파당이 생기지 않고 보세요 여러분 사상호에서 제대로 사역하는 사람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파당이 생기는가 누가 담임 목사의 그 지시사항을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 뭐 그럴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나 꼭 그런 걸 안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지 그 길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하는 건 성령 역사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지. 열매가 좋겠지. 아, 열매 좋게 맺힐 수 있지. 근데 열매가 좋게 맺혀서 그게 모여서 교회를 흔든다면 그건 대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열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매 잘 맺어가지고 담임 목사 말도 안 통하고 교회 지침도 안 통하고 파당이 연성된다면 그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냥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 경험한 거,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양은 매 하고 울잖아요. 아메 이러고 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 응? 여러분들이 뭐, 그 제일 옛날에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기한다.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담임 목사에겐 그런 거 없어. 믿습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 편이야? 그 예수님 편이고, 우리 교회 편이고, 여러분 모두의 편이고, 여러분 다 잘 되고 원해지. 그런 거 없어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래 설교를 왜 하는가? 롤 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롤 뭐 때리고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잘못 지도를 했다. 교구 목사가 잘못 지도를 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물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교구 목사들이 제대로 성도들을 지도했으면 그 성도들이 다 좋은 사역자들, 그 좋은 은사들 가지고, 그 열심들 가지고, 자기 장점들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 더 잘 하고 있을 것인데, 교구 목사의 잘못이다. 뭐 목사가 잘못 인도한 걸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겠나. 그러니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해가 돼야도 따라오잖아. 모든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야.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뭐 자꾸 내 생각 이러면 안 돼요. 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 거지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건 양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왜 자꾸 은사 받은 사람 말을 들어? 왜 자꾸 자기 생각의 말을 들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그게 양이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그게 양이지. 믿습니까? 이 어디 뭐 틀린 말입니까? 이게 다 살리기 위한 거, 다 살리기 위한 것이고, 다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설교의 확대 본문이라고 했으니는 고린도
뭐 하나 또 있네. 그 뒤에 그걸 생략해도 돼요.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어서 더 설명 안 해도 돼. 아무튼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2절 이게 이제 10절이 본문이고 좀 본문을 확대시킨다면 7절에서 12절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옛날에 많이 들었죠.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인크루지오 구조.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할 때 빵이 두 개가 딱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근데 샌드위치는 내용물이 빵이 아니죠. 예, 두 개하고 내용물이 다르죠. 근데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이 싸고 있는 것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크루지오 구조예요.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바로 주의 종에 대한 것이죠. 그냥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떤 회개하고 뭐 불신자가 구원받고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주의 종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한 자세, 주의 종에 대한 순복, 그죠? 그 주의 종에 대한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거죠.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자세,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순복, 그죠? 그게 이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10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이겠어요?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다름 아닌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목회자의 지도에 순복하지 않는 것, 또는 목회자를 대적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죄를 회개한 것을 갖다가 바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죄가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면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은사사역만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무슨 그 뭐라 그래? 막 그 여러 사람 모으는 거? 네? 나도 몰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것이지. 영적인 자유.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런 사역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서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 불평하고 지도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그 죄다. 그 죄가 그 죄를 회개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 죄를 회개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엎드려져 멸망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여러분도 그 죄를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 차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어제 제가 밤에 이제 늦게 갔어요. 뭐 설교를 밤 한 11시 30분인가 40분 정도 막 준비를 마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갔더니 12시 15분이 됐어요. 이게 피곤하지만 오늘 기도를 못하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할 게 뭐 있나. 그래 보니까는 괜히 했던 기도 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래서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그냥 조목조목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조목조목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감사하는 찬송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한 시간 20분인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만 했어요. 감사한 기도만 쭉 하고 났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가라지 비유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가라지 비유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말씀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알곡만 뿌려져야 되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분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분란이 오래도록 담임 목사에 대해서 조금 조금 김옥교 목사에 대해서 조금 조금 교회에 대해서 조금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자기가 착각한 거 자기가 귀신에게 나는 분명히 그 귀신 역사인 것을 영으로 확실하게 보고 느꼈거든. 귀신이 자기에게 속인 거 귀신이 속았기 때문에 귀신이 보여준 꿈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성도들한테 순진한 성도들한테 이거를 막 여러 해 동안을 이렇게 목회자들에게도 뿌리고 성도들에게도 뿌리고 이걸 뿌린 거예요. 원수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서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을 다 제거해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을 성도들 마음에서 다 제거해. 왜 자꾸 그때까지 큰 사건은 아니래도 지교회에서 뭐 세례에서 여기저기에서 작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줄 아느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았기 때문이다.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이 여기서 바라하고 저기서 바라하고 여기서도 바라하고 저기서 바라는 것을 네가 가끔씩 보고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루지 말고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고 성도들 스스로가 볼 수 있게 만들고 성도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만을 버리고 순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고 믿습니까? 내가 아마 다음 시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조금 나눌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의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는 자다. 또 내가 내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내 교회를 모래위에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는 자다. 교회가 반석위에 세우려면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냐. 그것은 복음이 아니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냐.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지려면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고 진리가 진리되어야 되고 말씀이 말씀되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려면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의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 양들이 정말 은사 때문에 자기 위치를 착각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착각하지 않고 양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그 목자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목자가 전하는 진리가 진리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목자가 전하는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다. 그때 교회는 반석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원수가 흔들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반석위에 세운 교회는 원수가 결코 흔들리지 못하리라. 나는 너에게 이번 설교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노라.
원수가 뿌려놓은 그런 모든 잘못된 정보와 생각들이 성도들 속에서 싹 빠져나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장점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지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도 강대상 내에서 자아비판을 얼마나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바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벌써 미혹된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벌써 미혹된 거고 넘어간 거예요. 내가 더 인격이 훌륭하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더 부족함이 없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복음인 겁니다. 제가 전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시시때때로 전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먹고 사는 거지 나 잡아먹고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좀 인격이 훌륭하면 여러분이 살고 내가 조금 훌륭하면 여러분이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영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진리를 먹고 사는 거지. 양이 그거 먹고 사는 거지. 목사 뜯어 먹고 사나?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 분별된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그 말씀 듣고 주님을 찾고 은사대로 봉사하며 서로 살아가며 하나 되어서 섬겨나가면 되는 것이지. 믿습니까? 아, 나에게 뭐 부족함이 보인다든지 교회의 부족, 뭐 있지 있지 여기 천국이 아닌데. 그 있을,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아니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오셔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내해드린다고 저 7층에서부터 지하까지 다 내려가 봤어. 난 오래간만에 내려가 봤네요. 그 난 깜짝 놀랐어. 난 감동을 받았어. 나는 정말 감동, 어떻게 이렇게 좋나. 아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좋나. 우와 이건 뭐 층층마다 이게 도대체 예배당이 몇 개야? 이게 예배당이 몇 개고 이게 무슨 커피숍에다가 카페테리아인가? 이게 무슨 커피숍에다가 카페테리아지? 이게 무슨 식당에다가 이게 무슨 서점에다가 무슨 뭐 봉사자 휴게실에다가 뭐 찬양 연습실에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 규모에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하염없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한 조건 찾으면 하염없이 감사한 거예요. 응? 말씀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사사모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찬양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악귀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이 성전에 들어왔잖아. 이 기적같이 들어왔잖아. 민주주의도 아니고 여기는 어디 무슨 그죠? 하나님이 승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와서 뛰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죠? 쉴 때면 마음대로 쉬고 아 봄이 되면 산삼이 싹이 나오고 더덕이 싹이 나오고 잔대가 싹이 나오고 대추가 열리고 사과가 열리고 이런 게 거였어. 여러분들이 너무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양을 먹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 잘 먹이고 있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응? 그 여러분 잘 먹이는 게 그게 무슨 그게 기도 좀 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건지 알아? 그게 무슨 책 좀 읽는다고 나오고 그게 무슨 예언 좀 하고 병 좀 고치고 뭐 이러면 나오는 줄 알아? 그냥 주님 사랑한다면 저절로 툭툭 나오는 건지 알아? 그게 여러분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못 채워줄까 봐 그냥 김옥경 목사님도 갖다 불러다 붙여놓고 그냥 이런 사람도 일으키고 치러는 사람 그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 그냥 배 터지게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화난 사람 같지는 않죠. 그죠? 누가 잡으려고 온 사람 같지도 않죠.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무겁고 살벌한 내용이거든요. 응? 내가 어제 막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다고. 데려가서 사람 잡지 말아라. 다 너의 양이다. 그 수많은 이단 씹이 그 음해와 공격 속에서 너에게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권하고 사랑으로 권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 출교시켜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출교시키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깨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또 찬양만 한참 하다가 기도했네요. 주님, 말씀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주게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박정신 말고 주님의 정신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박정신 말고 주님의 정신을 제게 주시고 주님의 시각을 제게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제게 주셔서 내일 가서 웃으면서 사랑으로 이 무거운 메시지들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그냥 뭐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든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했든 다 뉘우치고 회복되기를. 기독교는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걸 뭐, 그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나는 모든 셀그룹이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얻고, 믿습니까? 자기 자리를 찾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지금 와서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건 소소한 부분인데 교회 전체적으로는 까딱 없어요. 응? 교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탄탄하고 11주 설계들이 헌금 녹신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야. 되니까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 다 바로 세워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뭐 다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함께 가고 다 그죠? 장점들이 다 많잖아요. 장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또 한 번 한 번 안수하면서 기도해 드릴 텐데 오늘 기름 부음이 역시 강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막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 이뭐 구했는데 이놈 얼굴이 나타나지도 않고 잘. 근데 내가 어제 찬양하면서 참 새로운 걸 느꼈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면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감사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이라 그러지 않았나? 찬송하면 어차피 주님은 올 수밖에 없잖아. 도깨비 봤어요? 도깨비 부분에 촛불 탁 끄면 도깨비 탁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이 딱 올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만 영이 채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뭐 맨날 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습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보다도 주님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 다른 때 막 기도 열심히 할 때보다 주님이 더 강하게 느껴져. 그리고 막 그냥 막 어제는 딴 날보다 기도를 덜 했잖아요. 근데 그냥 기름 부음이 딴 날보다 그냥 삼손됐나 봐. 그냥 힘이 뻗쳐. 뭐 기름 부음이 딴 날보다 막 그냥 강해요.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사람이. 응? 비발디 파크에 가서 지난주에 인형을 세 개 땄어요.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 보고 있으면 좋다고 열심히 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좋다고.
잘한다.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요, 사람이. 말한 것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귀엽다 그러는데 꼬리 말해 죄송하다 그러면 죄송한 짓을 왜 죄송하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래서 귀엽다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나이는 들었는데 어린아이 같아서 가끔 그렇게 보여요. 보통 50 먹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하거든 행동을.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런 마음에 찔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전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전체가 이런 죄에 연루된 게 있으면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권위 아래 들어와서 교회가 반석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을 하옵소서. 하나님 물꽃 같은 눈.
아버지 위대하고 놀라운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부으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부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으로 어리를 동의하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으로 어리를 동의하게 하소서. 아버지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지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왕과 마음을 버리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을, 그 최고를, 그 생명을 베푸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깨뜨려 주님의 내어주신 그 사랑,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보다 갈망한 주님 자신을, 나 자신보다 갈망한 그분들의 그 죽어진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교회 가운데 답없이 듣고 있는 말씀, 답없이 받고 있는 그 은혜, 그 안수, 그 모든 임재, 내가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게 하소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게 하소서. 나는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복하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이 시간 성경의 은혜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성경의 도우신 가운데 나를 보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소서. 깊이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재판을 물리고 내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근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름에게 이 시간 베푸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신학생 시절 때 제게 철야기도할 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역사했는지. 거짓말로 이단으로 몰고 목사들이, 교단들이,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인터넷에든 거짓말로 도배가 되고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속고 핍박을 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우리는 나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은행에서는 융자도 안 해주고 구청에서도 허가 낸 것도 다 취소를 하고 세금만 수십억씩 뜯기고 땅을 사고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러나 그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받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은사, 내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사교단체, 무질서한 사계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슬로 권위에 굴복하고 교회의 지침을 따르고 아버지 그 안에서 잘 훈련받아가면서 아버지 잘 성장해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스테반 같은 집사, 빌립 같은 집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 전도가 행해지게 하시고 마귀의 나라가 침공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국에 사후 체험을 한 목사님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성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을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항상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항상 성령 충만을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서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에요.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자이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은 흔적도 없이 살아 질지어다. 중풍도 고혈압도 당뇨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눈을 만지시고 이와 잇몸을 만지시고 귀를 만지시고 주님 관절들을 만지시고 피부를 만지시고 주님 각종 장기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령하니 치유 될지어다.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 될지어다.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서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전국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을 이루고 손을 떼고 떠나 갈지어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에서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미술로 교회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권위 아래 거하게 하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성령님께 하나님께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명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이에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